이거를 N학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지. N학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은 1번학 같은 거 안 적어도 솔직히 풀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칙으로 풀자, 지금은. 우선, 원칙으로. 우리 이런 거 이제 원칙으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얘 N학까지 합을 구하려면 먼저 N번째 항부터 구하시오. 맞지? 시그마 옆에 적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N번째를 구하려면은 지금 보니까 위에는 무조건 1이야. 그치? 밑에는 뭔가 1, 2, 3. 첫 번째일 때 1, 두 번째일 때 2, 세 번째일 때 3이니까 N번째일 때는 N. 여기 오는 숫자는 이거보다 2가 크고, 이거보다 2가 크고, 이거보다 2가 크잖아, 지금 계속. 그치? 그러니까 2가 큰 숫자. N 플러스 2. 그래서 N, N 플러스 2. 이렇게. 그러면은 이 모양이 좀, 이거 하긴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치? 그러면 아직 공식 적는다.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여기 적어야 되는 건 AK. AK니까 K, K 플러스 2 분의 1 이거지. 우리 그러면 시그마 옆에 분수식이죠. 분수식은 뭘 해야 된다? 부분분수 분해를 해야 된다. A, B 역할인 거야, 그치? A, B 역할이니까 여기다 넣어볼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고 이게 A, B. B에서 A를 빼면 얼마 남아? 2분의 1 하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2분의 1은 앞에 4로 된다. 그치? 2분의 1은 앞에 4.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번 더 적어볼게. K는 1에서 N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는 뭐 하라고 그랬지? 열거. 나열하라는 이 K는 1에서 N까지 뭐 앞에 몇 개, 뒤에 몇 개 적어서 대입해서 쭉 펼치라는 이야기야. 우리 맨 처음에 그렇게 풀었다, 공식 배우기 전에는. 넣어봤잖아.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를 때 넣어봤잖아. 알지? 유형 1번 할 때도 맨 밑에 두 개 그렇게 풀었었지, 그치?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앞에 있고요. 나머지만 열거해보면 돼요. 1 넣어주면 1분의 1 빼기 1 넣어주면 3분의 1. 요까지가 작지 않나? 요까지가. 다시 2 넣어주면 더하기 2, 2분의 1 빼기 4분의 1. 사실 요거 좀 가져가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세 번째 3 넣어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가가지고 더하기 맨 끝에 거를 좀 넣어볼게. 맨 끝에. 근데 맨 끝 말고 맨 끝에서 두, 맨 끝이랑 그 끝에서 두 번째 것도 두 개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은 N이 맨 끝이면 바로 그 앞에 게 뭐야? N-1일 때지. 그치? N-1일 때 넣어볼게. N-1. 그러면 N-1분의 1 빼기 여기다 N-1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 더하기 맨 끝은 N을 넣었을 때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해 되겠어? 지금 열거를 잘 봤어. 열거 해놓고 보니까 이제 없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져. 자, 봐봐. 어?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요 3분의 1 다음에 여기가 뭐 생겼을까? 4분의 1 생겼겠지. 분명히 없어졌을 거야. 그리고 요런 거 없어지겠어? 안 없어지겠어? 없어지겠지. 그치? 그러면은 뭐 남아?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 그치? 그러면은 이 뒤에도 어떤 개념일까? 여기 지금 솔직히 네 개 중에서 없어지는 건 없지만 선생님이 N-1 번째 하나 넣었단 말이야? 그럼 바로 앞에 또 N-2 번째 하나 있었겠지? 그것도 아마 그러면 좀 넣어보자. 아, 요거만 넣어갖고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 번 더 넣어본다면 N-2도 한번 넣어봤다. 이거 바로 세 번째, 뒤에서 세 번째에다가 N-1을 넣으면 이렇게 되고 N-2니까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적고 보니까 지금 없어지는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이렇게. 그치? 이게 없어졌다라고 하는 건 바로 요 앞에 또 뭐가 있었겠어? 얘가 분명히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었겠어. 얘도 그러면 또 앞에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었겠어. 그치? 그래서 요런 식으로 다 없어지는 이 살아남는 게 뭐냐면은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이게 항상 패턴이 있어. 앞에서 첫 번째, 세 번째가 살아나면 뒤에서도 첫 번째, 세 번째가 살아납니다. 반드시 규칙적으로 살아납니다. 알겠지? 남는 애들이. 앞에서 첫 번째, 뭐 두 번째 살아남고 이러진 않아요?
번째가 살아남지, 그러면 맨 끝에만 살아남고, 또는 첫 번째, 세 번째는 뒤에도 첫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요런 유형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런 형태 문제고. 그럼 이제 남는 거 계산하는데, 계산. 2분의 1 해주고, 관로 안에 들어있는 1, 1분의 1분의 1로 적을게. 더하기 2분의 1을 맨 끝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요거 계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통분해서 계산하는 거죠, 뭐. 여기서 통분해서. 통분. 2분의 1은 나중에 2분의 1. 찌익 길게 적어. 뭐로 통분해? 2랑 n 플러스 1이랑 n 플러스 2 곱하는 거야. 이렇게. 최소 공개수겠나? 그럼 여기는 얼마 곱해진 거야, 여기는? 이만큼. 이만큼 곱해진 거지. 그러면 2,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곱해졌고요. 근데 이거 귀찮으면서 2분의 3으로 고쳐도 돼. 우리 2분의 3으로 고쳐서 하자. 이거. 귀찮다. 적분하니까 되게 엄청 귀찮네. 2분의 3. 그치? 2분의 3으로 고쳐줘. 원래 1 더하기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3으로 고쳐주면 뭐만 곱하면 되는 거야? n 플러스 1이랑 n 플러스 2만 곱하면 되지. 3은 앞에 있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빼기. 자, n 플러스 1이면 뭐가 곱해지면 2, 이거 곱해졌지? 2, n 플러스 2. 그 다음에 빼기. n 플러스 1이니까 2, n 플러스 1. 이렇게. 좀 길긴 하지만 정리는 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3n 제곱. 3n인데 얘랑 곱하니까 9n. 2이니까 6. 그리고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 그리고 2n 플러스 1. 위에 남는 애들이 3n제곱 이거 계산하면 5n 플러스 6 이거면 이거 없어지는 거지? 없어진다. 짧게 했네. 이렇게. 여기는 2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정리 2가 없어지진 않아 지금. 그러니까 4n 플러스 1 n 플러스 2 적고 위에는 n으로 묶인다. n 3n 플러스 5. 이렇게 최종량. n에 관한 식입니다. SN과 n함까지 해야 한다. n함까지 하고 n으로 나와야 돼, 항상. 식이. 되겠어? n으로 나와야 돼. 안 추천해. 그래서, 요런 식. 이거, 이것도 사실 좀 쉬워 보였지만, 항상 n함까지 구하라는 건 좀 식 마지막은 항상 정리해야 돼. 복잡해지니까 솔직히 그래서 그런 문제 없다 그런 얘기야 이 문제가. 그러면 2번도 해보죠. 2번으로
얘는 첫 장에 3인 등차수열이잖아. 그러니까 2n 하고서 플러스 1을 해야 첫 장에 3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알아내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어떤 스킬을 쓰건 간에 이제 좀 그 정도는 등차수열 정도는 빨리 알아내줘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an 알았어. 그러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ak니까 k에 관한 식으로. 그래서 2k 마이너스 1, 2k 플러스 이런 식인 거야. 그럼 당연히 이것도 시그마 옆에 분수식이기 때문에 ab 역할. ab 역할이니까 a, b 빼기 a 해가지고 a분의 1 뭐 이걸 해야 되겠지. 그치? 뭔 무슨 분에. 그러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여기서 얘를 빼면 2k는 똑같이 사라지죠. 빼기가 되니까 플러스를 해서 2분의 1은 똑같이 나와. 그리고 여기 적어주는 게 2k 마이너스 1분의 1.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적히겠지, 그치?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매답해. 같이 계속 적으면 힘드니까. 매답해 한 번. 요거만 열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2분의 1 앞에 있고 열거 바로 이렇게 들어왔나? 1부터 넣어봐. 1부터 넣어보면 뭐가 돼? 1이죠. 1분의 1 빼기 1 넣어봐. 3분의 1 하고 더하기 2 넣어봐. 3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그럼 5분의 1 빼기 7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지금 보니까 막 일이 없어지는 거 보이지 지금? 어, 뭐야. 너무 신나게 없어지는 거. 이렇게 막 없어지니까 근데 뭐 맨 앞에 하나만 남잖아. 그치? 맨 앞에 하나만 남으니까 여기는 뭐 맨 뒤에고 그 앞에 두 번째, 세 번째 적을 필요가 없는 게 맨 뒤에 거 한 번만 적으면 돼. 맨 뒤에 거 한 번만 적으면 2n-1분의 1 빼기 2n+1분의 1.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이렇게 남을 거다. 예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네,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만 계산하면 되니까 2분의 1, 1, 제,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요 정도 통분해가지고 하면 좀 간단하지, 그치?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풀이를 다 나와 있으니까. 알겠어? 그러면 아까 적었던 것도 그렇고 지금 적었는 것도 한번 그 중간 과정을 가보고 열거했던 거. 솔직히 이게 AB 역할이 되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이거 잘 봐라. 이게 AB 역할이 되는 거야. 이게 AB 역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 빼기 2, 5 빼기 3은 다 2죠. 7 빼기. 그럼 2분의 1 나누지. 맞지? 그리고는 그냥 1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5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렇게 그냥 나오지? 이만큼을 안 적어도 돼. 이런 문제. 빨리 풀어내니까 안 적어요. 여기서 바로 적지.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나? 빨리 푸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시험에서. 알겠어? 시험에서. 근데 아까 같이 뭐 왜 했어요? 개념은 알아야지. 저술형이면 어떡할 건데? 적어야 돼요, 저술형은. 알겠어? 저술형 평가는 다 적어줘야 되잖아. 알겠어? 근데, 그냥 막 답만 딱 찾아낼 때는, 이거를 적으면 시간은 좀 덜 걸리잖아. 이걸 생략하고, 여기서 봐. 이거 분명히 부분분수 문해를 하는 애니까, AB 역할들이야, 이게 AB 역할들. 3 빼기 1, 5 빼기 4, 다 2분의 1이냐? 2분의 1 달고. 그냥 5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이렇게 하고 쭉, 이렇게. 괜찮다. 이렇게 일괄 같은 거 안 다녀도 된다는 거야. 앞에 있던 문제도 마찬가지. 앞에 있던 애도 지웠는데 지금 걔를 보면은 똑같이 2분의 1 앞에 달아주고 1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4분의 1 똑같잖아 지금. 그 보여지는 숫자 그대로 가져진 거야. 그치? 그렇게 해서 그냥 쉽게 더 쉽게 짝짝짝 없앨 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됐어? 그러면 이게 이항불 부분수 분해하는 문제들만 우리가 좀 이렇게 풀어본 거야. 아니 이거는 지금 밑에 곱으로 안 돼 있지. 이걸 쓰는 거의 핵심은 여기 아까 지웠다가 지워버렸지만 이 부분분수 분해를 하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이거야.